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종목 고민 많이 접수해 주시는데요. 유튜브와 문자 통해서 접수 계속 가능하니까요.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문자로 고민 접수된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. 8901님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볼까요? 종목명은 태평양 물산입니다. 1715원에 가지고 있고 비중 50%나 실려 계시다고 하네요. 1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점점 지쳐가네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고 올려주셨어요. 전문가님, 비중이 50%나 실으셨다고 하거든요. 1년 넘게 보유 중이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? 태평양 물산? 태평양 물산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코로나 네.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방호복 관련주로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엮였던 제가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비중이 50%인 네.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최대한 낮추셔서 이 정도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치면은 사실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들도 주긴 줬었거든요. 근데 안 빠져나온 거는 이 종목으로 내가 한번 끝장을 봐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시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테마 섹터도 지속 가능한 그런 테마 섹터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. 지금도 들어오고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장 산업이라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테마성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라면 지금 가지 않으면 언제 가겠어요? 이슈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. 사실 주식이라는 게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긴 하지만 특히 테마 섹터로 엮여 있을 경우에는 이슈가 안 나오면 거래량이 붙지가 않아요. 거래량이 붙어야지 종목들은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태평양 물산 더 이상 오래 가져가면서 소갈이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본전권 한 1700원 구간대 부근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종목 갈아타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. 지금 매수가 1700원이니까 반등 한 번만 주면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. 근데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1500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제 주도주 매매하셔야 되는데 주도주 넘어가셔야 되는데 현금 여유 현금이 없으셔서 주도주로 지금 매매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신가요? 그럴 것 같아서 1500원 이탈하면 좀 과감하게 비중을 좀 쳐내는 방법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시고요. 반등 주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갈아타기 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8901님이 보내주신 태평양 물산이었는데요. 워낙 그 단계적인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1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비중 줄여내시고 매수가 오시면 종목을 한번 바꿔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